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파출소라고 기억하시나요? 기능을 잃은 파출소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꾸민 곳이 바로 문화파출소입니다. 다양한 문화 강좌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범죄와 사고가 없는 행복한 파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강좌도 배울 수 있다는 곳. 발길이 꺼려지던 파출소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한 문화 파출소. 함께 구경 가보실까요? 충북 청주시 사천동. 지난 2017년 문을 연 문화 파출소 청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파출소 청원, 오랜만이어서 정말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들어가 볼게요. 충북에서 유일한 문화파출소. 들어가 보니 작은 사무실 안에는 여전히 경찰관과 문화보안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화파출소를 책임지는 문화보안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문화보안관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입으신 건가요? 저 파란색을 또 좋아해가지고. 네. 청주 사천 지구대가 문화파출소로 바뀐 지 올해로 3년째인데요. 사천치안센터가 유휴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게 문화파출소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까지도 생활문화동호회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도 다양한 문화 강좌를 배우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도 있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뭐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뜨개나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배우는 게 목표였다면은 이제는 좀 외연을 좀 확장해서 주민분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또 여기 경찰관분들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계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천동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문화 파출소. 예쁜 그림이 그려진 피아노와 누구나 편히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경찰관도 상주하고 있어서 간단한 민원 업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습득물이라든지 또는 그 고소장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인들 이런 사람들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제 이게 문화 파출소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 어려움 없으시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죠. 올해도 변함없이 다양한 문화 강좌들을 진행하는 문화파출소. 2층에 아담한 교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니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수업 중인데요. 제가 살짝 들어가서 구경해보겠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 사람들로 꽉 찬 교실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수업이길래 일도 집중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강좌 이름이 귀엽더라고요. 네. 자수에서 광명자자. 네. 이 강좌 이름을 굉장히 고심해서 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술을 놓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양자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제 서양자수 전반에 관해서 가능하면 조금씩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서양자수 중에서도 일본 자수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라는 자수 교실. 실과 바늘을 든 수강생들의 모습, 진지한데요. 오늘 배운 게 일본 자수라고 네. 하셨는데 요건가 봐요. 네, 네. 일본에 이제 네. 사시코 자수라고 해서요. 사시코 자수. 네.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누비 기법하고는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처음에 아름답게 이제 덧대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기본 이제 홈질로 되어 있는 바느질이라 가장 초보 하시는 분들이 배우시기 좋은 보니까 패턴도 예쁜데 네.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식탁 본가요? 어떤 네, 식탁 매트로 쓰셔도 되고요. 다 이 면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행조로 쓰셔도 되고 덮개나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기법을 배우시면 옷이나 가방에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네. 실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번 배워두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자수. 실용적이면서도 예쁘기까지 해서 특히 주부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부님들은 집에서 바느질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 강좌를 통해서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셨나 봐요? 저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있지요. 예, 나오면 여러 가지 배우니까요. 일단은 수업료가 면제라서 좋고요. 최고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신청했다가 인원이 많아갖고 안 돼갖고 대기자로 있다가 됐어요. 처음에는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예. 모르는 분들 여기 와서 많이 만나게 되고 더군다나 평상시에 파출소나 이런 데는 무서워서 피해서 다녔는데 이렇게 문화 강좌를 하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덜 무서운 것 같아서 또 좋고요. 파출소 앞마당에서는 또 다른 강좌가 한창입니다. 전문가에게 꽃과 나무 심는 법을 배우는 가드닝 수업인데요.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닌 실습을 통해 체험하며 배울 수 있어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문화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님도 함께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네요. 얘는 바질인데 아니 파출소 마당에 상추, 바질, 식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네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꽃 피는 파출소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작물들, 잎채소랑 뭐 방울토마토 같은 열매채소 같은 걸로 직접 가드닝을 한번 이제 도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가드닝을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초록을 느끼기 힘든 도시여서 더욱 반가운 가드닝. 영양분이 풍부한 배양토를 화분에 담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일반 씨앗이랑 다르게 고수는 좀 달라요. 껍질이 되게 단단해가지고 그냥 심으면 발화 확률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얘를 으스러뜨리거나 갈라서 심어주면 거의 다 나요. 근데 씨앗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번엔 수강생들이 직접 모종을 심어봅니다. 진지한 눈빛의 수강생들. 자세 또한 제법 안정적입니다. 잘 심으셨네요. 풍성하게 심었습니다. 네, 농부 포스 나시는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집에 저희들은 이제 한옥이거든요. 네, 집인데 거기 마당은 있는데 제가 가꾸는데 흥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신청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담벼락 밑에도 선생님이 주신 씨앗도 심어놨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조금씩 올라와요. 아. 너무 어린 새싹이 너무 이뻐요 지금. 얇게 심었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안 보일 정도로 심어야 된다고 해서 근데 항상 이렇게 얕게 심다 보니까 자꾸 죽었던 것 같아요. 이게 깊게 심으면 괜찮다고 하시니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직접 해보셨을 때 이것들이 안 돼요. 이것들이 안 돼. 잘 죽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어떤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면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지은 리포터도 함께 가드닝을 해봤는데요. 여기 흙 감촉이 정말 좋아요. 부들부들해요. 빨리 식물을 심고 싶은데요. 초보자가 기르기 쉬운 토마토 모종. 심은 다음에는 흙을 너무 세지 않게 살짝만 덮어줘야 한답니다. 일찍 심은 토마토들은 지금 벌써 따기 시작하는 것들이고요. 아, 지금 꽃이 이제 졌잖아요. 열매가 맺고 한 달 정도? 한 달 있어야 될 거예요. 네네. 야오, 한 달만 있으면 토마토를 맛볼 수 있다니 신기하죠? 오늘 심은 모종들이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듬뿍듬뿍 물을 줍니다. 파출소 주변에 있는 예쁜 화분들도 수강생들의 작품이라고 하는군요. 여기 파출소 입구에 와, 꽃이랑 화분이 정말 예뻐요. 이것도 수업에서 진행하신 거예요? 네, 지난 시간들에 이제 좀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길가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포트 화분을 가지고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지난주까지는 좀 심어봤었어요.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예쁜데 이 파출소 주변을 가드닝 해볼 계획도 혹시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랜터들을 이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수강하시는 이제 학생분들이랑 계획을 해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바꿀 계획입니다. 그럼 이 파출소가 정말 예뻐지겠네요. 네. 파출소 외관을 꾸미는 수업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강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화 파출소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라는데요.
뒤에 토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정말 진지합니다. 어떤 수업 진행 중이신가요? 저희는 아름다운 문화 동행이라고요. 이 문화 파출소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이제 이 지역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네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나? 문화 파출소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의견을 내놓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서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네. 대표적인 구도심 중 하나인 청주시 사천동. 동네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매 시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샘솟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들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보고 우리가 실행해볼 건지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후보들은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우리 동네 걷기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카페 운영하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간판을 하나 세우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문화 기획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데요. 하루하루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색다른 재미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문화기획이라고 하면 어렵고 정말 거창한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소소하기도 하시네요. 네, 전 여기 25년을 살았어요, 이 동네에. 그런데 저희 동네 지명의 뜻도 몰랐고 저희 동네에 이제 있는 문화재가 뭐가 있다는 거는 저도 몰랐거든요.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 같이 이렇게 동네부터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모이고 화합하고 아이들이 이웃을 알아갈 수 있고 하면 너무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수강생들이 동네를 직접 돌며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사천동에서 예쁜 길을 걸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걷기 1분 만에 지역 여기 옆에 사시는 어머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한테 노래를 갑자기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되게 재밌다. 그래서 아, 이런 거 좀 많이 하면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재밌게 좀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문화 파출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 강좌를 진행하는 동시에 여러 동아리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연습 장소도 제공하고요. 한평 극장, 한평 갤러리 등 소소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가는 게 저희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 주민분들 조금 더 끌어올 예정이고 경찰관 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다양한 개체들이 좀 모여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간에서 문화 생활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변신한 파출소. 누구나 편하게 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작지만 소중한 쉼터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민들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문화 파출소가 되길 바랍니다.